여기 왜 부상이야? 대문 안 켜시나요? 털보예구 코스프레 기대했는데 코크루코코. 아, 캠이요? 얘가 좀 일찍 죽어요. 수명이 짧아요. 안녕하세롱. 그래서 이 죽중중치 예전에 여기 얘 앵동성? 얘 누구야? 얘로 플레이할 때 막타치기, 도엽산성 재밌는. 나중에 좀 실력 좀 늘어나면 해봐야겠다. 금전을 짓는 게 아니네. 특수를 지을 수 있는 농촌을 지어야 되네. 안녕하세요. 이거 봉행수 하나만 지어도 되나? 정병이 여긴 10개를 줄 수가 있네요. 침지성이 포텐이 있는 땅이네.
경감구지. 사르반. 얘 어디다 써? 충성도 왜 이래? 시장. 무전 신품. 진전 창행. 아, 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전창행 아들이 죽은 건가? 기술 개발 어떻게 하지? 기술 개발 어떻게 하는 거죠? 다 까먹었어. 큰일 났네. 외국 사람들. 아,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요.
지금 기마가 몇 개야? 하나, 둘, 하나, 둘, 넷, 하나, 둘. 야, 이거 176일? 아, 오래 걸리네. 뭐야, 능력치 왜 이래? 전국 시대의 외놈들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기병을 육성할 능력이 안 됐고 극히 일부 다이묘들만 운용했습니다. 기병을 육성할 능력이 안 됐고 극히 어, 나 돈이 없어. 야, 여기 애들 다 충성도 왜 이래요? 나오는 애들 충성도 다 이상하네. 돈 나왔다. 엉덩이 아파.
목장의 기술? 아, 맞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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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이제 좀 약간 생각난다. 초해달라고 그래? 근데 내가 족경이 0인데 이거 얻을 수 있나? 이게 얻을 수 있나? 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오. 학사는 안 줄걸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학사 안 줘요. 쓰롱보러 왔는데 5시에 부상해서 회복한 배원소는 왜 있는 건가요? 주인 바뀌었나요? 네, 어서오세요. 어? 잠깐만, 초회로 바꿨는데 초회가 색깔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 뭐냐? 이거 못 쓰는 거 아니냐? 아, 아 여기 있구나 또. 아, 또 따로 이렇게 돼 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 까먹어서요. 미리 사놔야 되냐고요? 굿. 아, 지역 락이 걸리면 못 사는데요. 그래서 그냥 샀거든요, 저는. 네, 저는 샀어요. 새롱 이제 손은 다 나으신 건가요? 아니요, 손은 아직 덜 나왔어. 저 마우스를 살살 움직이잖아요. 아직 덜 나왔어. 멀었어요, 나올라. 수주아님 감사합니다. 저 회치법이 좋네. 금산, 은산, 수입이 증가, 피로 학사 12개. 피로작성 B 이거 좋네. 아 잠깐만, 잠깐만요. 손 아파. 야, 큰일 났다. 게임도 못 하겠네. 아유.
손 아파. 아, 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나 손 아파요. 잠깐만. 12랑 13 달라요. 완전 게임이 달라요. 완전까지는 아무튼 좀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르죠. 아, 나 큰일 났네. 잠깐 손 좀요. 손이 아파. 아, 손 아파. 그 패키지가 제가 뭐 샀냐면요, 12, 13, 11, 그러니까 천하창세하고 천도하고 혁신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3개. 이게 8만 얼마야. 아무튼 이거 샀어요. 이거 샀어 내가. 이거 묶음. 아, 잠깐만, 저 양반 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사지 말라니까! 야, 나 방종. 사지 말라니까 왜 자꾸 살라고 그래? 자혼 네, 안녕하세요. 아, 웬 바람이 불어서 신장이 야망하냐고요? 이제 할 거 없어서. 그리고 할 것도 없고, 또 이 부칙인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락이 걸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질렀어요. 그냥 겸사겸사겸. 정도? 보좌정주님께서 제든가? 국가정주 어? 큰일 나지 이거는. 잠깐만, 족경 S짜리가 갔네. L반디? 아, 이거 좀 아깝다. 이 죽중중치 얘가 일본 이름이 뭐냐. 아무튼 얘 때문에 짜증나는 동네야 이쪽 동네가. 얘 이름이 뭐더라? 판배? 결성가는 북쪽에. 어, 북쪽에 땅 하나 늘렸네.
용량은 많거든요? 어! 나이스! 금광이래, 금광. 강구 상인 중. 아, 맞다.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봐야 돼요. 맞아. 이제 약간 좀 생각이 이제 나기 시작한다. 강구 상인 중. 후방사. 이게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 이거 동맹이라고 할까나? 아무튼 이거 맺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동맹이 안 될걸요. 이게 보면은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걸요. 이거 그냥 뭐 빨간색으로 뜨잖아. 지금 커서 잘 안 보이나? 동시에 안 될 거예요, 이게. 그죠? 여기 보면은 후은 닌자 중하고 동해 국인 중이랑 같이 안 될 거, 같이 안 돼요. 이거 빨간색으로 뜨잖아. 근데 후은 닌자 중하고 상광사는 두 개 가능해. 예, 네, 그죠? 맞죠? 내가 뭔 말 해도, 씨, 알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뭔 관심이 있겠어요? 내 얼굴 보고 약 올리려고 온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죠? 쌀뜨겁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강구 상인 중. 강구 상인 중.
강구 상인 중이라 한번 해볼까? 강구 상인 중이라 하면 상인과 특산품 거래가 가능하대. 금전의 수익 증가를.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는 돈을 땡겨야 되니까 이걸로 하는 거야. 일단 제가 이거 네, 좀 버벅거릴 겁니다. 이거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제롱 플레이가 좀 답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서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조달이 많이 되는 건가? 긁었지? 네, 이게 출시가 혁신이 출시가 된 다음에 삼국지 11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삼국지 11의 모토라고 생각하십니다. 뭐야? 광고 상인 중. 무전가의 협상. 뭐야? 야, 이거 왜 안 돼? 이거 왜 안 돼? 아, 이게 지락이 78짜리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아, 이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 기술 개발 됩니다. 편자. 139일 걸리고요. 금전은 3,000원. 네, 이게 이제 코에이하고 다른 점이 삼국지하고 다른 점이 삼국지는 군사를 임명하게 되면은 그 군사가 땅끝 마을에서 땅 차기 아무튼 조언을 해주잖아요. 뭐 팩스를 넣는지 카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신장 야망은 시스템이 달라요. 이 성에 있는 제일 지력 높은 놈이 조언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데 네, 그게 좀 달라요. 네. 네, 제가 다쳐가지고요. 네, 저도
저도 그 이거를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은 예전에 몇 년 전 얘기죠? 엄청 오래된 얘기 때 삼국지 11, 삼국지 막 고전 게임 그때가 몇 년도였냐? 2000 몇 년도냐? 아무튼 제가 방송 아프리카 시절 때 시청자분께서 이거 추천해가지고 그때 했는데 겁나 재밌더라고요. 삼국지와는 완전 다른. 네, 아프리카 시절이네. 네, 이거 AI도 똑똑해요, 이거. 그리고 난이도 3급. 목증의감 준수하다. 그 최근에 그 신장의 야망 새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영상 제가 봤거든요. 글쎄요. 네, 그냥 글쎄요. 신장의 야망 글쎄요. 근데 또 모르지. 네, 나와봐야 아는 건데. 기술 개발이 뭐더라? 아까 찾았는데? 어? 기술. 아, 무장이 부족하다고? 기마 C, 기마 D, 기마 S, 기마 A 됐는데? 지금 대기에 지금 3명 있잖아 우리 한데.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떨어져 있어? 18,000원에 참 독특하죠 여러분들?
이런 특산품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는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 이런 시스템. 부안 특산품은 무엇인가요? 부안 특산물은 그거죠. 그 뭐야? 뭐지? 그 뭐냐? 복분자. 복분자지. 편자 125일. 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병사가 아 모병을 따로 해. 잘생기셨네요. 아 무라이버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거 아 맞다. 이거 왜 안 알려줬냐? 자동적인 모병을 허가. 맞다. 이게 민충이 이거 민충 봐가면서 모병해야 되는데, 그죠? 모병은 여름, 겨울. 아, 맞아. 야, 이제 좀 생각이 난다. 아, 야, 이제 시스템이 눈에 들어온다, 이제. 네, 잇키라고 농민들이 봉기? 오래간만에 이거 방송 해드리는데, 아, 일단 볼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이 아니고 트위치에서는 처음이지. 처음이네요, 처음. 장면이 된 새록만 봐도 재밌어요. 익히 황건적이에요.
네. 한글 패치 먹혀요. 먹히는데 그 뭐냐 실행 파일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실행 파일만 빼고 패치를 해야 돼요. 그냥 다 덮어씌우면은 게임 실행이 안 되고. 지역 락은 좀 기간 좀 있고요. 지역 락 걸리기 전에 제가 지금 샀어요. 오! 얘 봐봐. 기마 S, 궁 S야. 오, 야, 얘 봐라. 와, 연사 가지고 있다, 야. 연사까지 가지고 있네. 얘 좋다. 아이씨. 충성도 왜 이래? 88밖에 안 올라? 아니, 8밖에 안 올라? 이거 알람 좀 크게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삼국지 11 같은 경우에는 이거 늘릴 수 있는데 이거는 못 늘리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삼국지 11 드디어 1승 했는데. 뭐야 이거? 통솔 81 무력 92짜리가 왜 가? 아, 복록을 1,500원? 야 씨. 미쳤다. 복록을 1,500원씩이나 주고 될까? 아 근데 좋긴 하다 얘가. 좋긴 하네.
아재 살아 있었구나. 유 압둘 살라딘 얼굴 있네. 네, 살라딘이요. 프레임이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이거 충성도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목록을 다 올려주는 수밖에 없나 이거? 우리 24 그냥 쓰레기 우리 63 이거 외교 혼인 외교도 되지 않나? 물어보니까 이거 혼인 외교 되지 않나요? 아닌가? 네, 초코맛 와플링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제가 이 게임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요. 지금 좀 센 세력으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나 이거 아무튼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일단 해보면 뭐 알겠지. 초회를 배웠대.
석천가성. 아, 참,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 그런 거 있고, 그런,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일본 가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로비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각자 가문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능력치가 너무 짜다고. 네. 코에이 네. 코에이 게임사에다가 살짝 네. 찔러 넣어갖고 능력치 좀 우리 조상님 좀 잘 좀 봐달라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로비를 좀 해서 우리 조상님 능력치 좀 좋게 해달라고. 현자 얻었다. 아니 근데 그렇게도 하겠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 게임을 만들었는데 무슨 에? 무슨 문파나 어? 무슨 성 뭐 아무튼 좀 그러지 않을까? 능력 좀 좋게 해달라고? 좀 약간 찔러들지 않을까? 좀 좋게 해주세요. 마상향을 가려면요 피로학사 12개 있는데 피로적성이 B. 기마적성 B 안전장수 네 여기 보면은 이게 각 가문마다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기술은 다 통용된 기술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얘가 기마를 어느 정도 올리면 여기에 뭐가 떠요. 가문 특수 뭐 아무튼 뭐가 떠. 얘 이름 뭐냐? 내가 하고 있는 무전신년 북조 시간은 여기 내정에 뭐가 떠요. 그리고 상상겸신도 이 기마에 뭐가 떠. 풍림화산? 뭐 한번 뭐 골구수 뭐 떠. 그리고 직전신장은 기술의 철포에 뭐가 떠. 3단격인가? 뭐 떠? 얘 뜨고
모리가. 모리가도, 모리가는 궁에 뭐가 떠요, 궁. 궁에 뭐가 뜨고. 도진가. 도진가도 철포에 뭐가 떠요. 철포에 뭐가 뜨고. 아, 기억난다, 슬. 또 여기에 뭐 있는데. 사모가 아닌데. 장종 아무가. 장종 아무가가 족경 뭐 뜰 거예요, 여기. 본인 사진 일러놓고 하실 생각 없으세요?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 무정가로 장야가 치러 가면 여기서 원군 옵니다. 원군 상상가에서 원군 와요. 제등가 치러 가면은 육각가랑 통정가가 원군 옵니다. 아니 육각가가 원군 옵니다. 어디 보자. 모리가에 길천 원춘 닮았다고요? 우리가에 길천 원춘이요? 얘 밑에 털이 없는데? 아, 수건만 닮았다고. 아무튼 게임 하다 보면 새로운 얼굴 닮은 사람 있으면 말씀하세요. 소울이 원정경이 송평가. 소울이 원정경. 소울이 야이색. 야야 하기 싫은데 게임. 야야 이거 엄청 좋은 놈. 야 그리고 나 아이템 줬다고. 아 아이템 줬는데. 마상창. 아 일본 여행 중이냐고요? 삼국지요? 아 삼국지 쉬워. 아 그만해. 많이 했어. 13개. 3개만 더 주면 마갑이네요.
아, 이제 뭐 할 게 없는데? 건물 다 지었고 전쟁 가야 돼 이제? 상상가는 난방기술 강릉식청을 획득했대. 네, 이거 무역도 합니다. 이게 보시면 남만이라고 있어요.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명 이렇게 있는데 포르투갈은 총수인거 맞나? 이게 뭐야? 대포? 네, 대포고요. 대포 쪽. 에스파냐는 총. 네덜란드는 건물이랑 경량 소비 감소도 해주네요. 영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궁, 명은 이제 창 쪽이랑 기마병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12에 보면 좀 비슷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국지 12 아닌가? 삼국지 12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삼국지 12에 그 뭐야 이민족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걸로 생각을 해야겠네. 이거 제세력으로 봐야겠네. 네, 제세력에 가깝네. 네, 그래서 항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관우 수염은 아니고요. 이제 건물 같은 거 다 지었거든요. 기술 개발도 하고 모병 해가지고 어디 한번 쳐들어가 보자. 편자? 편자를 달라고? 달라고 해야 돼. 내정이랑 바꿔야 돼? 패치법 있나? 어? 없네.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무정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이제 좀 익숙해지면 무장가를 플레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타 세력을 했을 때 무장가를 내가 다른 거 이제 다른 세력을 했을 때 이 무장가하고 북조가랑 아주 둘이 기술을 막 바꿔가면서 겁나 세지거든요. 얘네들 둘이 동맹이 안 깨져. 그래가지고 유저가 했을 때는 상당히 쉽고 이제 유저가 무정가나 북조가 플레이를 안 하면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얘네들 서로 기술 개발하면서 땅을 넓히기 시작하는데 못 말려 겁나 무서워. 특히 북조가가 제일 무섭습니다. 잘 커요 북조가는. 무정가는 약간 좀
진출을 잘 못하는 반면에 북쪽가는 진짜 잘 커요. 이거 먹기 힘들어요, 이거. 병력이 왜 없냐? 어디 갔냐? 병력이 어디 갔대요? 왜 8000밖에 없어? 아, 돌진. 여러분들, 이거. 그게 됩니다. 이렇게 짝지어져가지고, 기술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성구돌진 매송 고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무를 쓰고 얘를 눌러서 돌진 이런 식으로. 새롱 방송 잘 볼게요. 아, 얼레지님 6개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내구도가 6000입니다. 6000. 이거 못 깎죠? 이거 깎으려 하면 공성병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미냐면 저 여기 있죠. 북육국인 중 저의 쟤들한테 샤바샤바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 얘 북육궁인 중이랑 친해져가지고 여기 성 좀 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쫄래쫄래 나와요. 병력이 갖고 여기 뭐 춘일산성에서 이제 병력 막으로 튀어 나올 거 아니야. 뭐 뚜구닥뚜구닥 할 때 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야, 충성도 진짜. 적성이 C. 꺼져라. 너 필요 없어. 잠깐만, 여기 또 이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달달이 민충이 오르는데, 지금 하면 75로 떨어지는데, 20일 후, 지금 날짜 계산을 하면, 이게, 최대한, 1월달이 봄인가? 아, 잠깐, 이게 헷갈리네. 1월달이 봄인가요? 아이고, 헷갈린다. 1월달이 봄이야? 게임에서
산가에 우미 우자미 장망과 장미 전경이 배를 타다 있어. 그러면은 아 1월달 겨울이네. 그럼 야 모병 잘못했다 야. 그럼 개 나오거든요. 누구야 그게? 홍소리랑 무력 좋은 놈 하나 나오는가? 누가 나오는데? 아기박꾸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가지고요 한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민충 78 민충 84 폭설 아, 이것도 이것도 교환이 또 가능하지? 와, 맞다. 칠기, 도자기, 종이, 견직물, 금, 유황, 쌀, 술, 묵제, 약재. 여러분들 특산품이 제일 비싼 게 뭐게요? 여러분들 특산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비싼 거 뭐게요? 금이 125네. 일본도 아니야?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 일본도 120이야? 아, 그래? 그래? 금이 제일 높아? 아, 나는 일본 돈 줄 알았거든요? 아, 일본 돈가 아니구나. 저기 제일 위에 티벳 특산품. 오! 아, 그러네. 금이 125고, 일본 돈가 120이네. 서화
면직물, 은, 실기, 약재, 동, 술, 유황, 도자기, 마직물, 차, 면직물, 쌀, 국제, 간장, 소금, 종이, 해산물. 이렇게 좀 세세하게 여러분들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좀 느낌 나죠, 여러분들? 에? 진화라 게임이라고. 좀 신경 쓴 부분이 보여요. 네, 삼국지엔 그런 거 없어. 모병하면 안 됐는데? 취소! 야, 취소 이거 어떻게 하냐? 어, 모병하면 안 되는데? 민중 확 떨어지는데? 취소 안 되나, 이거? 멸망했다고? 여기가 최상가? 금이랑 분량 엄청 많다. 전투에 해보려고 해. 야, 나 금 많다. 금 많아.
기술개발 언제 끝나? 39일 후에 쳐들어가야겠다. 39일 후. 가볼까? 돌진을 오, 간다. 아, 이게 동사토 있네, 동사토.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스스로! 아, 튀어나오네. お任せください。
와르니 츠르케! 오무이시! 오노레! 히토리 노코라즈 프리젠스! 이게 기술을 썼을 때 타다다다 이렇게 썼어. 아. 受けるがよい。己。お味方が城内に突入しました。捕らえたり。먹었다。 여러분들 먹었어요 땅. 왜이래 채팅창 왜이래 이거 어?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얘네들은 증응해봤자 바로 뺏기겠다. 뭐냐 이거 우리. 아 이거 보수도 해야 되고요. 아 잠깐만 야 딱 많아지니까 짜증난다 게임. 급하기 싫다. 아 손도 아프고 씨. 피로 확산, 아, 지금 26개나 늘어났네요. 왜냐면은, 이 춘일산성에 아마, 아, 기마 학사가 있을 거야. 일단은, 보수부터 하고요. 마학사 막루 막루 공장관 있어? 공장관 있네. 목장이 있고. 병사. 네, 삼국지 11이랑 비슷해요. 이 게임이 나오고 삼국지 11이 나왔어요. 자, 잠깐 장실 점령.
네, 올해 나와요. 올해 나오는데 봤는데 그닥 그렇게 안 땡깁니다. 205일 걸립니다. 기술 개발하는데. 이거 병력 다 빼도 되지 않나?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 병력 다 빼도 되지 않나? 이거 건설할 수, 아 여기 건설 가능하다. 여기 그죠? 여기랑 건설, 이게 뭐지? 축성인가? 아 여기 가능하다. 여러분들 중동 사람 같아요? 에? 간장 지략 92짜리네요. 아까 걔 닌자요? 얘요? 혼란 위압. 계략 S네요. 중 S.
구독 안녕하세요. 네, 5개월 구독 착한 수수님 고맙습니다. 특산품 달라고 할까? 여기 이 땅 특산물이 뭐야? 여기 특산물이 뭐야? 여기 특산물. 여기 특산물 어떻게 봐? 마징물이라고? 그러네, 마징물이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마징물이네, 마징물. 기마 시시시 족경 비 하나 신장이 12를 많이 좋아하는데 한글 패치가 너무 안 돼서 이 정도면 한글 패치 잘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할 만한데. 마징물이네요, 마징물. 지금 어디 먹어야 되냐면은, 저기, 항구 먹어야 돼, 항구. 공사토에
かしこまりました。저태전자정은선구밖에없네요아니お味方が城内に突入しました。と、おのれ、敵将捕らえたり。한구먹었거든요저항구를먹게되면뭐가생기냐면왜무역이안되냐아계약 마징물계약을하려면마징물711개가있어야돼아그래소금이필요하네네덜란드로가려면소금이필요해소금면직물일본도이거어떻게해야돼잠깐만다까먹었어어떻게해야돼이거물물교환어떻게하지물물교환어떻게하죠아아아아이렇게아잠깐만아까뭐필요하다고그랬어휴대식량을하려면면직물900개면직물파냐면직물뭐야이거왜면직물이없어아아아아아450개아이게또정치가개수를정하네요아정치39는390개밖에안되네아오
아 이제 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신보가? 상삼가를 그냥 싹 밀어버릴까? 저는 지금 무전가? 아, 왜 불러? 아, 인재가 인재를 옮겨야겠네. 상병이 5,000명. 예, 삼국지 1레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병 면직물이죠?
엔진 뭐 900개? 아직도 안 됐나? 면증물 세롱 안녕하세요. 긁고 보니 트위치에 제가 보는 방송인 중에 두 번째로 수염을 길게 기르셨군요. 네, 아, 춤추는 스파이더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덜란드. 유황으로? 일본 땅을 그렇지? 아, 여기 땅이 안 좋네요. 34,000이나 있다. 병력 27,000밖에 없네요. 황상가.
待たせください。네, 혁신 음악 좋습니다. 집중 중치. 오무이시, 왔대 그리었다노. 我が計略を受けるがよい。見破ったり。あに、ふざし、けにプロジェクトです。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제 차 타도요. 와가 계략 미아브레르카나. 마다 마다. 아이씨, 가족 진짜 뽑아라. 와가 계략을 受けてみよう. 노래. 味方が城内に突入しました。重いし、乗れ。殲滅せよ。やってくれよったの。 시키노부터. 아, 저 가슴 단장 속속하네. 오무이시. 고래 시키노부터. 요. 전국시대 역사도 잘 아실라나? 잘 몰라요. 게임만 좋아하지. 여기 신발전성은 여기가 진짜 좋은 땅입니다. 왜 좋은 땅이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농촌을 짓고 수전을 지어놓으면 와, 여기가 진짜 꿀땅이에요. 개꿀땅. 여기가 진짜 개꿀땅입니다. 뭐야, 이거 얼마 안 나왔잖아. 병력 얼마 있어? 1만 밖에 없어?
아니 잠깐만,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무장가가 원래 이렇게 셌나? 뭔가 난이도가 낮아진 것 같다. 원래 아닌가? 원래 무장가가 이렇게 센 건가? 아 그래? 아니 뭔 씨 쑥쑥 미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제가 이쪽 땅을 먹고 있으면 아마 여기가 누가 크냐면 거의 대부분 모리가가 모리가 여기 많이 먹고 밑에는 장종 아부가가 여기 다 먹고 여기는 대후가 아니면 도진가가 많이 먹는데 여기는 대우가는요 병기 특기예요. 예, 병기 특기. 병기에 뭐 특수 스킬 뜨는데 아 근데 무전가 진짜 세다. 막 대충 하는데 땅을 몇 개나 먹었어. 목화수길 있네요. 전전이익 무력이 제일 높으네. 110에다가 뭐 무기 같은 거 갖고 있나? 무형이 119네요. 아 저요? 저 수술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려고 수술해야겠네. 본다 충승 얘도 겁나 좋은데. 본다 충승 본다 정신 지력 101 얘도 재밌어요. 영목가 여러분들 영목가도 재밌어요. 뭐야 어디 갔어? 민재가 다 어디? 영목가 재밌어요. 여기 아들내미가 있는데 여기 령목중수 얘가 아들이거든요. 아, 얘 하나 바라보고 게임 하는 거거든요. 얘도 여기도 재밌어요. 아들이 세요. 그리고 이 모리가가 그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 화살 묶은 화살 부러뜨리기 뭐 그런 이벤트가 있긴 한데 그건 뭐 하나는 잘 부러지고 뭔 묶음은 안 부러지고 뭐 그거 있어요. 그 이벤트 그거 원래 없었는데 뭐 지어낸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고.
메시아 8시야 100%. 여기 제가 웬만한 세력은 다 해봤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한 게 이거 일색각.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은데 겁나 어려운.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이거는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고 머리도 잘 써야 되고. 이 도부 우수 복구고 도 아니 도수 아 도부 우수 얘가 철포 S에다가 얘가 S 얘가 뭐야 뭐지 에이스인데 요거 어렵고.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덕신관 아니 덕신관에 있는 려기가 여기도 재밌어요. 려기가 여기 재밌습니다. 여기 재밌는 동네. 예, 맞습니다. 이 럭이가가 이걸 깨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히메가 잘 태어나야 돼. 히메의 올인이야. 만약에 히메가 태어났는데 능력치가 별로다? 빅겜. 히메가 정말 중요한 가문. 여기도 재밌는 동네. 재밌어. 네, 혁신 PK입니다, 이거. 아니요, 저거 아파요. 저 지금 몸 아픈데 지금 방송을 한 거. 세라, 우측하단 네? 알리바바 도적단원 있는데 거슬리네요. 좀 치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측, 네.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동네인데 아들이 겁나 센 놈 태어나거든요? 좀 시기가 좀 멀어서 그러지? 누구 아들이더라? 있어요. 그 총 잘 쏘는 놈. 아이고 암출산성 여기가 땅이 진짜 좋아. 그러니까 땅이 좋고 나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강이 흘러야 돼요. 강 이거 진짜 강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 일단은 먹어주는 땅이다. 강이 흘러야 돼. 강이랑 뭐야 호수 같은 거. 여기 전상가도 재밌어요. 전상가도 재밌습니다. 여기 무장 죽은 놈 하나 있는데 좌죽의 중. 예. 통솔 94 무력 86에다 지력 88에다가 정치 80. 얘만 믿고 가는 좌중의 중.
사테케 요 사테케 요시시게?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좋은 놈 또 하나 안동! 안동가에 쓸만한 놈 있는데 어 안동가에 안동이 아니 안동가에 안동 대명이 어 본체네 어 맞아 얘 82, 69, 84, 91 네 여기 안 여기 뭐야 어디야 여기 땅이 회산성 회산성이 왜 좋은 땅이냐면 그 금광이랑 은광이 잘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역시 강이 흐르고 있고요 네, 넓직넓직하니 여기 또 호수도 있죠 여기 네, 여기 항구도 있네요. 남부가요? 남부가가 어디야? 누구야? 남부가? 아 남부가 얘도 그거 뭐냐 기마 뭐 뜨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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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가 맞아 얘도 뭐 기마 뭐 있을텐데 남부청정 통설 97, 무용 75. 아, 남부가는 기술관 문제 없어요? 아, 그렇구나. 머리 다쳤냐고요? 아니. 팔 다쳤지. 팔 다쳐서 팔. 일단은 제가 이거 맛배기로 보여드렸고 이거 설치하자 이거